여러분, 내 숙제를 보니까 이제 회로에서 이제 절연차, 유전체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아니면 원리에 대해서 쓰는 거를 조금 더 기술해 주길 바랬는데, 회로면 회로만 딱 얘기했더라고요. 공진회로면 딱 공진회로 딱 그랬길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그 회로에서 재료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더 해줄 바랬었거든요. 근데 또 재밌었던 거는 여러분 그 다른 과목의 예와 비교해서 이제 배웠던 거하고 이 커패시터하고 인덕터를 설명한 우리 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실제와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면 여러분 다 잘라봤고 저항도 잘라봤고 했는데 커패시터 만드는 건 어떨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커패시터 만들어 본 적은 없죠? 예, 코일은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일은 이 못에다 감아가지고 이제 코일 여러 번 감으면 저를 딱 흘려주면 자세 딱 붙잖아요, 그죠? 자세 붙는 그것도 일종의 인덕터를 할수 있거든요. 인덕터 할수 있고 그런데 이 커패시터는 기본적으로 절연체 가지고 만드는데 이 평행판 축전지 형태로 만들어서 얘를 넓게 만들면 넓게 만들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C가 커지겠죠? 근데 그 C가 얼마나 제대로 된 C인지, 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알루미늄 보일 있죠, 여러분, 알루미늄 보일을 이렇게 가져가서 요 사이에 유전체를 넣어서 이거를 최대한 측정할 수 있는 상태, 선두개 빼는 게 있죠? 선두개 빼도 되고, 이 알루미늄 보일을 하나는 삐져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집게를 집을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위에 판은 이렇게 하고, 밑에 판은 이렇게 딱 만들어서 사이에다가 신문지를 넣든지, 물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제 본드로 붙이든지, 접착제 있죠? 아니, 풀로 붙이든지, 다 전기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커패시터를 해서 조교하고, 우리 연구실에 커패시터 측정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RLC 측정 장치가 있는데 걔를 등가 모델로 바꿔가지고 측정하는데 그 등가 모델이 이제 이런 RC로 바꿔서 측정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평행판 축전지를 만들면 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면 얘가 완벽하게 절연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기가 흐르거든요. 전기 흐르는데 이 전기 흐를 때그 전기 흐르는 부분을 R로 표현하거든요. R로 표현하고 C를 이제 완벽히 절연체 형태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유전체는 완벽히 절연체라고 생각했는데 전기가 좀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전기가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R이라는 성분이 나타나는데 이 R이라는 성분은 열이 발생, 전류 흐르면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는데 우리 위상으로 생각해보면 C는 여러분 일반 물리나 전자계 배울 때 전압과 전류를 교류라고 그려주면 C를 표현하는 전류는 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빠르다고 그랬으니까 느리다고 그랬으니까 커패시터에는 전압을 탁 걸어주면 전류가 먼저 흐릅니까? 전압이 먼저 흐릅니까? 걸립니까? 우리 커패시터 전류가 먼저 된다고 그랬죠. 이 위상이 커패시터는 전류가 먼저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인덕터와는 정확히 180도 차이죠. 그렇죠? 되게 수학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R 성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전하 걸었을 때이 R이라는 것은 같이 흘러가죠. 커패시터는 전류가 전압에서 위상이 빠르고 근데 저항은 같이 흐르잖아요. 그죠? 이두 개가 섞여 있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위상이 꼬여버립니다. 얘는 완벽히 절연체면 90도만큼 위상 차이가 나면서 전류가 먼저 흘러가고 얘가 R에 붙어 있으면 위상을 0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하고 있고 얘두 개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과 90도 사이를 가리키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폴라리제이션 자체가 걸어주는 전기장과 이 폴라리 생기는 것이 위상 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상 차의 근원은 바로 이 R 성분이 있는 로스 성분이 있거든요.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허수 성분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는 이유가
직접 여러분들이 커피에서 하나 만들어봐요, 한번. 만들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커피에서 했잖아요, 그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요 사이에다가, 물에, 아니면 풀 묵은 종이 있죠? 그럼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사이에 넣고, 이렇게 붙여요. 쇼트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고, 여기 좀, 단자가 좀 나와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나는 나와, 이게 만들어서, 얘를, 여기다가 붙일 때, 몇 페럿으로 예측됩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직접 우리 조교하고 만나가지고 측정하든가, 아니면, 직접 측정을 보고 싶진 않다. 그럼 조교한테 다 줘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조교는 가서 기계 하나씩 바꿔가면서 몇 피코페를 몇, 이런 적겠죠, 그죠? 요렇게, 만들어보는 겁니다. 만들어보고, 요 안에 들어가는 유전체는 여러분 마음껏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흙으로 했다. 흙은 균일하게 넣을 수가 없죠.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빈 부분하고 채워진 부분이 골고루 섞여 있으면 C값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C가 될 것인가. 그렇다고 여러분 C를 만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C가 많이 줄겠죠? 측정을 못 해요. 최대한 얇게 하면서 쇼트는 안 시키면서 얘에다가 풀먹은 종이를 붙여서 쫙 이렇게 붙이든지 아니면 물을 얼리든지 가에 측정할 때 얼려서 들고 오든지 이제 약속을 해서 우리 직접 측정하고 싶은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유전율도 이 찾아서 해보고 직접 C가 맞나 안 맞나 해보는 겁니다. 그 평행판 추천자에 네모 반다 했는데 동그랗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이거를 알루미늄 호일을 집에서 있는 걸 가져가라 이렇게 할까 하다가 여기 자취하는 사람 있죠? 자취하는 사람은 호일조차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호일을 가져와야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일을 조금 호일을 좀 가져갈까요? 자, 우리가 유전율 얘기할 때 susceptibility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polarization p는 epsilon 0의 요 치의 e-field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electric field에 의해서 polarization이 생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비례 상수가 치 요 susceptibility라고 했죠, 그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값이 이 아이소트로피가거나 그 균일한 정밀한 장 내에서는 피스탈에서는 이 필드 P가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면 얘는 그냥 상수죠, 그죠? 어떤 상수입니다. 근데 얘가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이 필드 P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C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상수가 아니라 얘는 텐사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상수가 어떻게 하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메가 디펜던스, 그래 오메가 디펜던스를 그래 가지고 있으면 주파수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전기장, 주파수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폴라리제이션. 이걸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어떤 이 외부에서 자극이 오겠습니다. 엑시테이션이 오고 다음에 얘가 리스판스가 온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스판스. 이렇게 했을 때, 엑시테이션이,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고 그냥 엑시테이션을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이게 리스판스가 이렇게 R이 있다고 봐요. 혹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 인풋을, I라 하고, 예, V, 아웃풋을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인풋에 대해서 오메가의 주파수에 대해서 아웃풋에 대해서 오메가 했을 때 요 중간의 값을 요 비례하는 값을 우리가 어떤 여기서 A라 해볼까요? 아 T라 해보겠습니다. T 얘가 T의 트랜스퍼 펑션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우리가 전자회로 할 때 트랜스퍼 펑션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오메가를 하죠. T, J,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T, 오메가 표현하게 되는데 얘가 정확하게 비율이 실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 오메가에 대해서 변할 때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인페이스로 바뀝니다. 인페이스. 그 다음에 얘가 만약 복소수다 라고 표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이 J라는 표시가 뭐 J 얼마 실수에다가 J를 곱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J는 E의 J파이죠, 그죠? 아, J파, 2분의 파인가요? 2분의 파이. 2분의 J파이죠, 그죠? J면. 그죠? 2분의 J파이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인력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는데, 크기는 1이지만, 얘는 출력이 2분의 파이만큼 위상을 더해진, 그래서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를 표현할 때, 우리가 복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오고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걔들 사이에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뭐 복소수가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시간이 없을 때에는 커패스터로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시간 변화가 없으면 저 커패스터 전류 안 흐르죠. 그냥 전연체죠. 그죠? 인덕터는 그냥 도선이죠. 그죠? 도선인데 얘가 오메가 디펜던스가 있을 때 주파수 AC에 변할 때 얘가 같이 변하게 되거든요. 전류 흐르기 시작하고 얘가 위상 차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 복소수라는 의미 자체가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크기뿐만 아니라 얘 반응의 시간에 대한 딜레이나 시간에 대한 빠름을 표현할 때 이 복소수 개념이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걸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소수가 이제 이 공업수단 왜 배웠냐 이랬을 때 이런 나오는데 이 커패스터를 직접 만들어 보면 아까 RC로 등가 모델 했을 때 C로 돼 있는 거하고 R로 돼 있는 거하고 이제 각각 위상차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달라서 그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중에 한 부분은 로스가 있는 시스템의 커패스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컬 필드를 제가, 계산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식은 주어졌었죠, 그죠? 식은 주어진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큰 그림 하에서 무슨 식이었습니까, 아까? 그 공채 필기에 이 식이 뭐 있었습니까? C로 시작하는 거? 클라우시우스 모서티 이퀘이션이었죠, 그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유도하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유도를 살짝 해보겠지만, 로컬 엘렉트릭 필드하고 거시적인 유전율을 연결해주는 거를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게 주파수 전선을 보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나올 때, 요, 트랜스퍼 펑션이 있습니다. 트랜스퍼 펑션이, 기본 F오메가라는, 이거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기장의 변화에 대해서 폴라리제이션이 같다라고 해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릭 펑션을 누르는데 얘가 다이렉트릭 펑션을 누르는데 이 다이렉트릭 펑션이 있으면 요 인풋에 대해서 출력이 줄어들었죠, 그죠? 네, 줄어드는 유리 비율이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전체는 여러분 잘 보면 회로에서는 얘가 뭡니까? C죠. 회로에서는 카페스 작용하고 그리고 광학 굉장히 높은 주파수에서는 얘가 렌즈로 작용을 해서 굴절류가 한 게 있거든요. 굴절류가 한 게 있는데 얘가 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왜 커패스터하고 그 다음에 렌즈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서로 다른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우리 여러분 커패스터 할 때 유전율을 할 때는 폴라리제이션 자체가 중요하죠, 그죠? P- 이렇게 전율되어 있는 게
표면에 차지가 있는 것처럼 모여있잖아요. 모여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이 유전율이 달라지면, 이 유전율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빛 속도가 달라진다. 그런데 파장이 작아지면서, 속도 달라지니까, 얘가 이 각에 따라서 속도 달라지니까 한쪽 방향이 휘어지는 굴절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플라본을 만들 때, 탱크 만들면 두 개의 그 캐터필터가 있을 때 두 개의 속도를 달리하면 전후 좌우진 탱크가 되죠. 같으면 앞뒤로 맞았다는데 모터가 두 개 달렸으면 이게 속도 다르면 그게 되잖아요. 빛이 딱 그려졌을 때 여기 유전율을 가진 물질이 있으면 유전체가 이 파에 속도를 달리해주는 제로로 생각이 되어서 이게 딱 만났을 때 유전체를 들어가보면 속도가 느려져서 짧게 가고 좀 아주 좀 길게 하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쫙 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실론 R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입실론 R은 이 커패스일 때 입실론 R과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는 우리가 DC일 때 혹은 라디오파일 때 이때 주파수는 낮은 주파수로 기본적으로 유전율이 크고 그리고 높은 주파수일 때는 유전율이 낮아서 그 보는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전율이 1보다 처음에는 조주파일 때는 굉장히 큰데 근데 점점 떨어지는데 거의 갔다가 또 떨어지고 갔다가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1로 이제 가까이 가게 되는데 결국 빛인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일렉트론이 여기에 영향을 또 받죠. 그죠? 받기도 하고 또 아이오닉 이 주파수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이제 이 오메가 물질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회로에서 얘기하는 이 커패스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학에서 얘기하는 유전율하고 사실은 이 전연체로 유전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주파수 전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얘기 좀 잠깐 좀 주목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필드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P 필드가 이렇게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똑같이 생기죠, 그죠? 생기는데 이게 이렇게 생기다 일렉트릭 필드 걸어졌을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장 안 걸어졌을 때는 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전기장 안 걸었을 때는 유전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그죠? 일반적으로 물인 경우는 랜덤하게 막 부딪히면서 전체 0이 되도록 가도록 하고 일반적인 폴라리제이션 유전체는 전기장 빠지면 얘는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얘가 이제 주파수 오전에서 생기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필드가 있다가 어느 시간에 다 0이 바뀌었습니다. 다 꺼졌어요, 이렇게 필드가. 다 꺼졌는데, P 필드, 폴라리제이션은 바로 0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0이 되지 못하고 점점 줄겠죠, 그죠? 점점 줄어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폴라리제이션 P는 P0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오의 T다. 타오는 T다. 이렇게, 이렇게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얘가 폴라리제이션을 여기 줄어들면 0으로 점점 decay 하는데, 이게 얘가 제일 줄어드는 얘기는 여러 개의 주파수의 합으로 저런 표현이 난다는 거겠죠, 그죠? 뭐냐면 여기에서 얘는 이제 위에는 일렉트릭 필드는 없어요. 없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후리어 트랜스폼 생각해보면 후리어 시리즈 생각해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개의 주파수의 합으로 나타났을 때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얘를 주파수 전선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이렇게 후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이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 P 오메가에 대한 성분으로 이제 이 표현을 잘하면 시간에 늦어서 나타나는데 요거는 후리어 트랜스폼 요 앞에 식에다가 현실 떨어지는 식에다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현상적인데. 그럼 여기 보면, P0 밖으로 빠져나오고, exponential minus 4분의 t이고, minus i 오메가 t는 적분이 쉽죠, 그죠? 쉽고, 그냥 i 오메가, minus i 오메가, i 오메가 하고,
다음 파워분의 t, 파워분의 파워분의 1 이렇게 넣어주고 p 제로에 0부터 뭐 안 되니까 얘를 그냥 조건에 보면 주파수에 관한 폴라리제이션은 손쉽게 이렇게 오메가 제로 플러스 i 오메가 분의 p 제로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또 얘를 잘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타우분에 딱 넣어주면 1 플러스 i 오메가 타우 이런 식이 딱 나오죠. 그죠? 또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 이 1 플러스 i 오메가 타우라는 식은 여러분 다른 수학할 때도 많이 나오는 식이죠. 로렌치안이라 그래서 이런 모양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간에 따라 디케이하는 요 폴라리제이션은 이 현상을 딱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이 폴라리제이션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봐서는 오메가 디펜던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만 봐도.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폴라리제이션은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요 폴라리제이션이니까 결국 함수 형태가 이렇게 표현될 거다라는 겁니다. E0분의 P0의 오메가 0 플러스 I 오메가 요 성분 형태로 표현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되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앞에서 폴라리제이션하고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표현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서스펜 필러스는 그냥 이렇게 표현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얘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 파트가 나타나죠. 그죠? 자, 리얼 파트, 이미지 파트 나타나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손쉽게 리얼 파트는 요거를 1 플러스 오메가 0분의 오메가의 제곱분의 요 C의 G의 S 되고 요 이미지니 파트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G의 해보면 요 위에 가보면 오메가라는 오메가 0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 폴라 다일렉트릭 펑션이라는 거를 그냥 아주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재에 따라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필드 있다가 딱 꺼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고 이 다일렉트릭 펑션 어떻게 반응하지? 딱 보니까 T에 대해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를 푸르 트랜스폼에서 오메가 어떤 오메가 성분이 있으면 이는 뭐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푸르 트랜스폼을 해보니까 이 P 오메가를 해보면 이런 P 오메가로부터 딱 나온 게 다일렉트릭 펑션이 리얼 타임에 참가하고 이미지 파트하고 딱 나와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유전율이 서스펜빌리티가 실수 파트하고 허수 파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허수 파트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다이렉트릭 다이폴이 갑자기 0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전체 0으로 줄어들거든요. 이게 릴렉스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감정 릴렉스돼서 그럼 우리가 다이폴 릴렉세이션 그래서 이거 보면 요 조건 읽어 보려 한번 시작. 아니 보는 것처럼 천천히 줄어드는데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은 다이폴 이렇게 딱 끄면 물분자가 지금 막 부딪히고 있잖아요. 부딪히니까 부딪힘 천천히 이제 랜덤한 방향 가니까 이걸 떨어지겠죠. 그죠? 다음에 어타믹 원래도 되돌아가는 복원력이 있다는 얘기 자체가 농수철처럼 땡겨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되돌아가는데 여러분 줄을 땡기면 땡겼을 때 딱 되돌리면 이게 일종의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힘을 주고 딱 땡기면 원래 되돌리면 이게 되돌아오다 못해서 뒤로 가죠. 그죠? 용수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레조넌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력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레조넌스를 줄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식을 보거든요. 오늘 제가 한 가지 그냥 유도하지 않고 보여줄 식은 다이렉트릭 펑션이라는 게 처음 출발이 원래 일렉트릭 필드 있을 때 폴라리제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다 꺼주면 원래 착 되돌아간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리얼 파트, 이미지니 파트를 이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유도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유전율의 주파수 우연성이 바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 모양 자체가 여러분, 1 플러스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요게, 바로 모양 그대로 그리면, 오메가 커지면 리얼 파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얘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으로 가도 얘는 0이죠? 얘는 0으로 갔을 때, 오메가 0으로 0이죠? 그죠? 오메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0이죠? 그럼 어중간에, 양쪽 0인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살짝 그려보면, 플랫에, 예, 살짝 그려볼게요, 한번. x 나누기 1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0부터 5까지 해볼게요, 한번. 오케이 하면, 이래 되죠? 더 크게 키워볼게요, 한번. 이래 되죠? 그죠?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x제곱이 아니라 1을 하면, 얘를 하면, 얘 무조건 줄어들죠? 그죠? 자, 그걸 보면, 아, 얘가 다이렉트리 펑션을 보면, 이 영역, 요, 주파수에서 떨어지는, 복원력이 있는 곳은 얘는 리얼 파트 떨어지고, 이매지널 파트는 이렇게 늘었다 줄어드는, 그런 커브가 아까 그 디케이하는 부분 있죠?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주파수 높아지면 떨어지는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중간에 늘었다 줄어든다 하는 레소넌스가 있는 그런 파트로 이런 또 복잡한 다이렉트 펑션을 나타나는데 기초가 되는 겁니다. 형태 보면 비슷하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수식으로 좀 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보고. 제가 너무 수식을 많이 보는 편인가요? 예? 너무 수식을 많이 보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저는 우리 커패스터 실제 하는 거하고 실제 그 안에 일어나는 일하고 같이 연결 지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좀 더 오래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잠깐 그냥 이 커패스터 직접 만들어 보기 요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해봅시다. 수요일 날 봅시다. 네. 네.